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나가야겠어요? 다 끝내버리니까 속이 시원해요? 좀 속 시원하지? 당장 내 손에 맞는 사람들도 없지. 그리고 선배 성질 커버해주는 나도 없지. 아니 출퇴근 자유롭게 해. 내가 하고 싶은 사건만 할 수 있어. 눈치 보는 사람 없어. 좋잖아? 안 그래? 정호진 대표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 장현 변호사님 송별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나는 시작. 나는 끝보다 시작을 응원받고 싶어. 그동안 고마웠다, 정호진. 정말 쉬었다 왔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제 대정은 제 겁니다. 짜증나. 아이고 대표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좋은 데 취업하면 편안해질 줄 알았을 텐데, 그지? 인생이란 게 그렇지가 않지? 서른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뭘 하든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전우 변호사는 잘 가. 감사합니다. 회사 나가도 한번 선후배는 영원한 선후배야, 알지? 아,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해. 네. 감사합니다. 퇴근입니다. 식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 오늘 은경과 은호의 마지막 출근이었어가지고 아까 촬영하는데 조금 살짝 뭉클했어요. 예, 뭔가 진짜 헤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다시 새로운 시작이니까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파이팅입니다. 자, 새로운 신입 모집 네. 공고 한번. 아 새로운 신입 예. 법무법인 대정 이혼팀에 새로운 신입을 모집합니다. 이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예, 훌륭한 자질 갖추신 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세요. 아, 끝났어? 끝났어? 아까 뭐 할 말 있었잖아요 방금. 뭐 질문하는 아니,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은혜를 여기서 그럼 그래야 되겠다. 여기서 길것처럼 그리고 흔들도 그냥 서 있고. 아 그래요? 네. 자 우진이는 안 되네. 안 되네. 나랑 은호랑 이렇게 지금이 더 안정감 있는 기분인데 기분이 두 분이 오늘 쇼파랑 코너톤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언니랑 저랑 또 계열이 있고. 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누추한 곳을 다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에이 누추하긴요. 멋있기만 한데. 네, 변호사의 로망은 또 이 개업 아닙니까? 내가 한유리 변호사한테 다른 팀 제안했는데 요새 이혼팀에 남겠다네요. 제 목표는 차은경 변호사님입니다. 권투를 입니다. 쉽지 않을걸? 전변은? 네? 전변은? 제 목표는 차은경 변호사입니다. 와, 이 친구 좋게. 전변은? 네? 저도 차 변호사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요. 법무법인 대정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대규 전 대표님과 그리고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진 대표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대표님이니까 더 조심할게요. 아니, 워낙 축하드려요. 워낙 유리가 너무 솔직담백해가지고 죄송스러워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오셨어요? 그러게 갑자기 혼자 이렇게 옷을 준비해가지고 다 같이 준비해. 배신. 배신이야 배신. 유야! 대사 준비됐어. 깔끔하게 조승구샤 재직하신 분 100% 다 넘기고 끝. 한 말씀 해주세요. 조심하겠습니다. 이제 대정은 제 겁니다. 예 겁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제 겁니다. 반대했어. 일치 음식 반대했어. 반대해도 늦었습니다. 이미 제 겁니다. 이제 놀고 먹어야죠. 대표가 됐으니까. 농담이고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대정이 세상을 위해 여보세요? 회사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법무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정 파이팅.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성희 씨 대리인 거? 아무리 좀 컸다고 해도 소점 보니까 막 나가던데. 한편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입증 안 된다고 막 던지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변호사님, 막 던진 거 아닙니다. 그래, 뭐. 그럼 둘 다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치자.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합의하자고요. 근데 법원에서 곧 조정 기일 잡힐 거잖아. 그럼 그때 좋게 합의하자고. 아직 젊은 두 사람을 위해서. 저 변호사님 부하직원 아니고 상대방 변호사인데. 어쨌든 저희는 거짓 주장 없습니다. 이성희 씨가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아직 합의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야! 한일이 변호사님. 당사자와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 정의서 됐죠? 생기면서.